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원목 도마 같은 거 사시면 관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코팅 처리돼서 온 건데요. 그래도 하다 보면 칼집 같은 게날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올리브유를 좀 뿌려서요. 이건 물티슈나 좀 기름 흡수가 좀잘안 되는 부직포 같은 걸로. 자주는 아니어도 됩니다. 가끔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말려줍니다. 그러면 이게 코팅이 되거든요. 칼집 지금 나와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 또 칼집 사이로 세균 번식되는 것좀 막을 수 있고요. 좋습니다. 요거는 이미 코팅이 돼 있는 기름칠이 돼 있는 도마라서 기름이 조금만 뿌려도 기름이 안 발라져 있는 도마는 기름을 넣으면 그냥 바로바로 흡수해요, 기름을. 이렇게 말려서 씻어서 쓰면은 그러면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생긴 나무 도마 같은 거 사서 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. 자, 이거 올리브유입니다. 요거는 물티슈고요. 물티슈가 이렇게 문지르면 기름이 안 먹고 잘 문질러지거든요. 물티슈나 이런 부직포 같은 걸로 기름을 이렇게 좀 발라줍니다. 이거 한 번씩 가끔 이렇게 해주면서 쓰면은 코팅도 되고요. 또 음식도 물도 잘안 배이고 좋습니다. 그리고 뒤틀림 방지도 해주고요. 앞뒤로 전부 다. 이렇게 뒷면도 발라주겠습니다. 이 바닥도요. 이거 원래는 이 색깔 아니거든요.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기름을 좀 입혀줍니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물 같은 거 쏟으면 금방 그거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말렸다가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기름으로 닦아 놓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거는 싹 닦아내면 됩니다. 그래서 사용하면 됩니다. 말려야 됩니다. 바싹. 자, 이렇게 원목 도마 같은 거는 이렇게 관리하면서 쓰면은 좀더 오래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.